클럽 챔피언십 2014 올해 첫 클럽 챔피언십입니다. 축구 남부 지역에선 4강 결승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 결승 경험이 있었던 경상도립대 FC1이 2대0으로 신라대학교 신라 유나이티드를 물리치고 결승에 안착합니다. 네, 4강 1경기 수훈 선수 FC1의 조재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소감이 어떠세요? 작년에도 결승 가서 우승 못했는데 올해도 결승 가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많이 선후배들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그래도 좋습니다. 전반에 선제골 넣어주셨을 때 네. 사실 좌측으로 돌파하고 들어가다가 패스를 했는데 수비수를 맞고 들어간 상황이 맞나요? 네. 등을 지닌 상황에서 저희 팀이 보이지 않길래 이건 드리블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드리블을 했고 운이 좋게 돌파를 한 다음 저희 팀이 보이길래 골키퍼랑 수비 사이에 강하게 붙였는데 운 좋게 수비 밟고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 판단력이 골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가 사실 초반에는 좀 쉽게 안 풀리는 듯 했어요.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빌드업으로 짧게 썰어가는 축구를 하는데 경기 시작과 함께 비가 오는 바람에 실수도 많았고 그래서 잘 안 풀렸는데 다행히 선제골이 나왔고 후반전에도 또 추가골을 넣게 돼서 가볍게 이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때 심정이 어땠나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뽑은 이번 4강전의 명장면. 두 번째 골 들어갈 때 제 패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어땠나요? 상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상대가 많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저한테 볼이 왔고 이거는 중거리를 때려야겠다 했는데 상대가 동작이 크길래 한번 줬고 하니까 중간에 7번 유니폼이 보여가지고 그걸 밑에 줬는데 운 좋게 7번 선수가 잘해가지고 골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계속 접으시길래 네. 황희찬인 줄 알았어요. 황희찬 스페셜 보고 왔습니다. 그런 거 보는 게 좀 본인 실력에도 실제로 도움이 좀 되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어시를 하셨을 때 눈빛 교환 같은 거는 없고 그냥 유니폼만 보고 찔러 넣었는데 골로 잘 이어주신 건가요? 네, 연습 때도 그 자리 많이 연습했던 패턴이라 딱 그 상황이다 생각하고 발밑에 정확하게 찔러준 것 같습니다. 결승전 가고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결승 가서 우승하지 못했는데 올해도 힘겹게 결승 오는 만큼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한 자신감 보여주신 경상국립대학교 FC1의 조재경 선수 만나봤습니다.